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에스턴 GT 뭐 요즘에 많이 팔린다고 막 난리가 난 차종이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즈키에서 그동안 스즈키 자체적으로, 자체적은 아니죠,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스즈키 로고와는 전혀 다른 폰트로 이쪽 편에 보시게 되면 글씨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굴림체에 가까운 그런 글씨체로 변경이 됐는데, 바뀐 이유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기존에 좀 썩어 있던, 고여 있던 스즈키에서 새로운 다양한 고객층, 다양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좀 매니악틱했던 그런 성향을 좀 줄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도록, 다루기 편리한 그런 용도로 지금 좀 바꾸니까, 얘네들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폰트를 바꿨던 게 아닌가. 이건 뇌피셜이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차량이 왜 인기가 많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시승 탑승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이런 거를 견져봤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전자장비는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무려 4기통입니다 그게 에스턴 GT 같은 경우에는 S1000과는 달리 풀페어링과 그리고 사이드백이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페어링 바이크들은 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고속에서 주행할 때 주행품을 많이 줄여줘서 탑승해 있는 라이더의 피로감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정도 급의 투어러라면은 모름지기 페어링이 조절식 또는 전동식 스크린을 장착을 했어야 됐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이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박스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피가 커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박스의 형상과 그 내부 용량 같은 경우에 36리터가 된다는 그 사이즈에 비해서 부피가 조금 되는 물건들 넣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헬멧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억지로 해야지 수납이 가능했었고요. 요 차량은 기존의 차량들과 똑같습니다. 풀 알루미늄 주조 방식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알루미늄 스윙암이 장착되어 있고, 엔진은 이전 S1000 시리즈와 동일한 2005년식 R1000에서부터 전해오는 그 물건을 상황에 맞게 디튠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내놓았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숙성되어 왔기 때문에 큰 내구성이라든가 엔진 쪽에 문제가 있는 이슈들은 없는 아주 듬직한 녀석이랄까요? 그런 녀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5년식 R1000 엔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R1000이 다 그렇습니다만, 요즘 R1000에 비해서 구형 R1000에 가까운 녀석이죠. 구형 R1000은 이제 중저속 용역에서부터 토크가 충분히 나오는 녀석이라 다루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리터급 레이서 레플리카들은 대부분 중저속 용역에서의 토크는 거의 주고 있고, 7000rpm 이상의 고 회전 넘어가야만 원래 토크와 출력이 나오는 그런 특성의 엔진을 가집니다. 요즘에 나오는 바이크들이 다 그렇고요. 근데 요 녀석은 아마도 R차의 엔진을 디튠을 하는 게 뭐 말은 쉽지만, 여기에 채택했던 이유는 괜찮은 출력과 그리고 중저속 영역에서 두터운 토크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을 더 보강 강조를 해서 이 녀석에 탑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LED 라이트, 풀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요건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고급 차량에 적용되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시면은 S1000의 그것과 같습니다. 생김새가. S1000의 그것은 두 개의 라이트를 모듈로 해서 각각의 라이트를 따로따로 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타입인데, 세로로 그거를 옆으로 펑퍼짐하게 옆으로 이제 배열해놨는 것이 지금 S1000이죠. 뭐 사실 원 모델의 원 파츠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버블 경기도 아니고 하나의 파츠를 가지고 여러 차종에 돌려 쓰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 됐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부분은 호불호가 있다 하는데 저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은 조금 솔직히 못생겼다. 외계인, 디스트릭트 9에 나오는 외계인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쪽 디자인은 뭐, 나름 정돈이 좀 되어 있는 깔끔한 형태입니다. S10 GT만의 전용 엉덩이 디자인이죠, 요거는. 측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BMW에 나오고 있는 S1000RR 같이 약간 요렇게 구조가 드러내 있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차게 이런 디자인을 넣었어야지, 이 양반들아. 사이드백 순정이다 보니까 사이드백과 이 전체적인 리어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잘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고속주행을 조금 해보면서 느꼈지만 방풍성이나 바람을 그렇게 타는 게 크진 않았어요. 보통 사제에 사이드박스를 장착을 하면은 바람을 많이 타서 고속주행할 때 오토바이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 녀석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포일러에다가 이제 등받이를 별도로 또 장착을 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야마 냄새. 동력성과 운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마력급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알찬이 150마력대 엔진인데 그 엔진과 주행 특성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중저속 영역에서 모자라지 않는 그런 토크와 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저속에서부터 시동 쉽게 꺼먹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다루기도 쉬운 편에 속했고, 그리고 저단 기어에서 울컥거림이 적다 보니까 뭐 신호 대기하거나 정차 구간에서 다루기가 부담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동력 성능에 비해서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시승 차량의 패드가 순정 패드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는 감이 들었고, 그리고 순정 마스터 실린더의 앞도 뭐 R차 레이서 레플리카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앞이 조금 몰랑몰랑하다 해야 될까요? 좀 제동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만 가속 성능과 뭐 발진 성능, 코너링 성능은 혼다에 가까운 그런 맛이 났습니다. 왜 혼다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트렌드가 혼다에 가까운 맛을 내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차가 코너를 잡아 돌리거나 이럴 때 옛날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벌떡벌떡 설락하면서 제발 코너를 돌아갈 때 제발 좀 돌아가자 막 사정을 해야 돌아갔다면은 이 친구는 살짝만 고개만 내밀고 몸만 조금 미어보면은 오토바이가 콤파스 찍고 돌아가듯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투어로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요 정도 투어급에서는 쉽게 적용이 되지 않는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프론트 쇼바가 적용되어 있고, 리어 서스펜션도 뒤쪽에도 이제 어저스터블 조정이 가능한 서스펜션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알천에 들어가는 그것과는 조금 급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서스펜션도 그렇지만 이 급에 솔직히 IMU와 코너링 ABS가 좀 적용되었더라면 좀 더 맛깔나게 재미있게 탈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아쉬움은 좀 뒤로 하고 직접 타보니까 업다운 킥시프터 적용,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좀 120% 즐길 수 있는 그런 사기캠이죠. 요즘에는 뭐 개나 소나 다 적용하긴 한답니다만 스즈키에서 이렇게 해주면 참 스바로 봤을 때 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SX S1000 지금 이 차량과 형제 차종이죠. 형제 차종과 계기판이 다른데 요 친구는 컬러 타입의 TFT 6인치 LCD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S1000과 R1000R 얘네들은 흑백이죠. 근데 얘는 칼라다. 하야부사랑 똑같이. 그래서 뭔가 좀 보기가 알록달록한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투어러니까 텐덤을 상정할 수밖에 없죠. 뒷시트. 이게 최선인이야? 이거 사람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엉덩이가 이거 뭐 플라스틱 쪼가리 굶겨 올라가는 건데 이게 손바닥만 하는데 엉덩이를 어떻게 올리노? 프라리 존나 생겨. 이거는 시트 모양의 캐노피입니다. 이거는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뒤에 텐덤을 하신다면 컴포트 시트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X S1000 GT 모델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배기량급에 스즈키에서 이런 바이크가 나오기가, 뭐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화석 바이크 석차만 타왔던 석차 스즈키 라이더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감사할 만한 행동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직진 병신에 빨딱 서 있는 스즈키에서 다루기 쉽고 그리고 쉽게 코너링이 부드럽고 쉬운, 어떻게 보면은 혼다와 스즈키가 짬뽕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바이크로 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팅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투어러 바이크다 보니까 스포츠성에 대해서 출력이라던가 늘어난 출력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코너에서 와인딩 그리고 탠덤 뭘 해서 와인딩을 하는 경우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르다 보니 피칭이라고 하죠. 오토바이가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피칭,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이 약함으로 인해서 급발진, 그러니까 급가속을 하고 있을 때 프론트가 가벼워집니다. 프론트가 붕 떠요. 뒤에 서스펜션이 물러서. 그 부분은 지금 현 상태로 프리로드를 조르고 뭐 서스펜션 세팅을 해본들 크게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GSX R 시리즈 이외에는 조금 염가형의 깡통 쇼바라고 하죠. 깡통 제품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 상태에서 이 바이크를 즐기기에 부족한 성능은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에서 돈을 아껴야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바이크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루기 쉬운 그런 출력 특성, 토크를 보여주고 그리고 핸들링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운시프트까지도 지원을 하다 보니 슬리프 클러치는 당연히 필수죠. 백토크 제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스즈키 차들을 타고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임해야 했던 그런 이제 뒷부분의 트랙션을 안정화시켜주는 준비 동작과 준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바이크의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태생적 한계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물론 이 바이크에 나는 스포츠 주행을 위해서 하이그립 타이어와 서스펜션 세팅을 바꿔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레이서 레플리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대강성이라던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80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거의 앵코에서 가득 채워보니 약 한 28,000원 돈 정도가 주유가 되더라고요. 탱크 용량은 상당히 큽니다. 다만 큰 탱크 용량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는 보십시오. 192km랍니다. 사실 이 정도 급의 바이크는 연비를 생각하고 타는 바이크는 아니죠. 다만 2기통 바이크, V트윈 엔진을 가진 2기통 바이크 비슷한 배기량대의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서는 연비가 준수한 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모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로틀 출력은 바로 감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3000rpm인데 4단에서 쭉쭉 힘이 넘쳐요. 요처럼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자칭 스파입니다. 제가 이제 요 S천을 요래 이제 이래 핥아도 보고 이제 빨아도 보고 해본 결과 참 재미있는 오토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녀석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